자기 욕심을 벗어나 늘 양심의 명령에 깨어 있겠습니다. 자명하면 뭐든지 하는 정당이 돼야죠. 그게 모두에게 이로우면 뭐든지 해야죠. 양심에 어긋나면 어긋난다고 하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강자한테 빌붙고 약자를 짓밟고 이게 전쟁 상태에서나 일어난 일입니다. 정치인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거는 내가 되게 멋지고 당위적인 주장을 잘하면 그대로 될 줄 아는데 실제로는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형이 당의 모든 걸 기대고 가시는 것도 좀 민주시민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각자 좋은 아이디어 모아서 자명하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쵸. 예, 예. 예, 예. 천천히, 천천히, 지속적으로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서 가면 반드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과정을 즐겨야 되고요. 반드시 세상을 바꿀 겁니다.우주 만물이 다 같이 걷는 이 길을 같이 걷자라고 할 때 양심이라는 말이 저는 참 귀하다.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해야죠. 그 다음에는요, 양심대로 사셔야죠. 이게 답니다. 하느님의 명령은 뭐냐? 양심이다. 어떤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느님의 소리통이 양심이다. 저 예전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제가 딱 머리에 박혔던 게 자연은 말 없는 성인이고 성인은 말하는 자연이다.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 이 얘기 안에는 남과 너는 동등하니까 너가 상대방이라면 싫을 짓 남한테 절대로 하지 마라. 경청해서 감사합니다.